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 물량이 약 2억 4천만 개에 이르는 등 최근 10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수출액 또한 5,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해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출량의 80% 상당을 6개월 만에 달성했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연간 수출량을 일찌감치 뛰어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많이 팔리던 아이스크림이 올해는 2월부터 대량 수출되는데 전 세계의 역대급 폭염이 빨리 찾아와 수출 시계까지도 빨라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나이지리아, 이라크, 이스라엘에 최초로 수출하면서 수출처를 다변화했습니다. 1위 선박기국 자리가 3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클락슨에 따르면 라이베리아 기국은 7월 28일 현재 5,088척, 2억 4,842만 톤의 등록 선단을 기록해 8,263척, 2억 4,487만 톤의 파나마 기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도약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최근 2년간 20%를 훌쩍 웃도는 성장률로 1993년 이후 30년 만에 1위 기국의 지위를 되찾아왔습니다. 파나마는 척수에선 라이베리아를 앞서지만 선박량에서 3,050톤가량 뒤지며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라이베리아는 최근 들어 신조선을 대거 유치해 평균 선량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파나마 선단의 나이는 20년 가까운 수준을 한동안 이어갈 전망입니다. 국제해사기구가 탄소세 같은 시장 기반 조치를 2027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한선 해사산업연구실장은 2030년까지 최대 30%의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내용의 중간 지표가 생기면서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감축률이 2%에서 5%로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금상선 임삼섭 상무는 탄소 집약도를 운영하면서 파악한 결과 신조선도 적체가 심한 항만을 드나들면 퇴출 등급이 될 수 있다며 외적인 변수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때 이를 보정하는 작업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승무원을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한 가운데 연안해운업계가 내항선원 소득의 비과세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해운조합은 국가기관 산업인 내항해운의 기능을 유지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원소득, 비과세 확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처럼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원 수급난과 고령화 심화로 선박 운항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내항선원의 소득,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20만 원으로 동결돼 내항이윤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